3월 9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나의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 바꿔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요, 성경의 생각대로 바꿔가는 시간. 그렇게 나를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누가 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말 속에 숨겨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절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러한 공격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맞대응하기보다는 더욱더 기도하고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실 귀한 일들을 우리가 뭐 한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감하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자 예수님 오히려 묻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가 말해 물어라.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물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냐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냐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땅으로부터 왔다 하면 뭐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어떤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한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른다라는 대답은요, 회피입니다.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을 부딪힐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뭐냐?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다 보면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변명하지 말고 굳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까? 종교 대단 지도자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악해서 자기가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요. 어떤 마음이든지 늘뭐할수 있도록요. 숙이자는 것입니다.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순한 마음으로 모든 걸 뭐라? 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목사가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부딪히고 세상 속에서 거친 부분이 깎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억할 것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지고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이익 때문에 옳은 것을 그러다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면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판단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분명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이익이 제한받더라도 진리 앞에서는 그것을 뭐하자? 수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뽑는 날입니다. 참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서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서로 뭐든지 서로 간에 나쁜 것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합당한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십시오. 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통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예요.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삶,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됨과 통합의 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가지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자.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말고 뭐하자? 수용하자. 세 번째 뭡니까? 내 기준과 판단의 이익이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영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분명한 자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마음인지 수용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과 판단과 이익에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옳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오늘 있는 날입니다. 합당하게 우리 국민들이 분별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지지하건 지지했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제는 통합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 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분열되고 서로 누가 낫고 누가 못하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창고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받을 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사고가 아버지 성경적인 사고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교회 다음 세대에 세우는 교회 아버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복지센터를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들 요양봉사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예담자원도서관을 통해서 아버지 자원봉사자들과 아버지 학생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윤수희 목사님 아버지 이재용 사모님 예찬이 예지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